이미 침략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하셨잖아요. 일단은 자료를 많이 빼갖고 왔다. 분명 이유경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해오신 느낌인데 이제 팀리그 들어가면서 이유경 선수 약간 마음을 비우셨어. 지금 내 팀의 리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 한번 나왔으면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네, 본격적인 팀리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선수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팀리그는 개인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일 텐데요. 팀리그 선수로서 가장 뭐 중요시 여길 부분 혹은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유경 선수부터. 일단 첫 번째 실력, 성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성적. 그 외적인 건 다 해야죠. 아. 꾸민다던가. 외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당연하죠. 당연하다. 프로는 외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윤 선수도. 일단 아무래도 팀리그이다 보니까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고 들어가게 된다면은 본인보다 잘 친 선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팀 리더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비우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미 침략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하셨잖아요, 지금. 일단은 자료를 많이 빼갖고 왔더라고요. 일단 저보다 지금 자료가 너무 그러니까 풍부하더라고요. 지금 아까는 분명 이유경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해오신 느낌인데 이제 팀리그 들어가면서 이유경 선수 약간 마음을 비우셨어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이번 시즌 반짝이 스타로 발돋움해서 다음 시즌 팀리그를 혹시 나를 지목하지 않을까. 그거를 예상하고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해요. 네, 준비해야죠. 네. 이렇게 내가 리더로 가면 주장으로 가면 내가 꼭 데리고 갈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팀의 리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자, 어쨌든 저희가 2024-2025 시즌 새롭게 구성된 팀. 일단 뭐 자료 지금 선수들 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선수들을 먼저 선 지명을 했습니다. 물론 해외파 선수들이 개인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해외 선수들이 먼저 선 지명됐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팀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픽인데 휴원스나 웰컴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모랄레스하고 카시토 코스타스를 지명한 이유가 네. 두 선수 모두 지난 PBA에서 한 시즌, 두 시즌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나 지난 시즌에 이 PBA 활동을 할 때 모랄레스하고 카시토 코스타스를 팀리그 경험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외 지명 선수 중에서 이 두 선수가 뽑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리그의 경험 유무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2라운드 1픽으로는 휴원스의 픽으로 여자 선수 중에 차유람 선수가 먼저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차유람 선수가 다시 좀 이 PBA로 돌아오게 했는데 세 분이 보시기에는 차유람 선수가 첫 순위로 지명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선수들이 드래프트가 나왔거든요. 그중에 이제 여자 선수로 처음으로 차유람 선수가 됐다는 거는 일단 차유람 그 이름만으로 또 이 당구계를 주름 잡던 시절이 또 한때 있었고 네. 그리고 휴원스라는 이 그룹에서 봤을 때 차유람만큼 우리 그룹에 제일 적합하지 않냐 그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친구예요. 알고 있어요. 제 친구예요. 차유람 그만큼 휴원스에서 이 팀의 색깔 이 휴원스라는 그룹을 알리기 위한 가장 적합한 여자 선수는 차유람이다. 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차유람 선수가 이렇게 뽑혔는데 일단 차유람 선수는 실력도 뛰어나시고 일단 외모도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팀 흥행에도 도움이 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휴원스가 헬스 뷰티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차유람 선수 이미지랑도 잘 어울려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입담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오실 줄은 제가 몰랐네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예 선수 중에서는 장가연 선수가 3라운드에 지명이 됐습니다. 이제 장가연 선수 이외에도 권발의 선수까지 SY 바자르에 선택이 되면서 이제 유경 선수의 공교롭게도 친정팀이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당구사정에서 늘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질문이죠. 자, 이우경 선수에게 묻겠습니다. SY 바자르 이번 시즌 팀 전력 강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단해졌어요. 끊일 수 없이 이거는 망치로도 못 깨요. 엄청나게 단단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3자 입장에 봐서. 저는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눈치까지 있어요. 이제 센스까지 장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미리 예비 스타를 발굴해야 되는데, 자, 장가연 대 권발에 내가 이 선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왜 SY 바자르가 나를 선택을 안 하고 장가연 선수와 권발의 선수를 뽑았을까요? 아, 제가 장가연 선수랑 권발의 선수가 이제 방송에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 한번 나왔으면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내가 방송에 안 나왔기 때문이다. 아직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냐면은 단장님들도 각 팀마다 단장님들도 데이터가 있어야. 그렇죠. 뭔가 예를 들어 또 뜬 소문이라도 들어야.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외모 실력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 미디어의 노출이 좀 부족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래. 그렇죠. 마음이 좀 결과적으로 LPBA 32강을 뛰어넘어야 돼. 네. 아, 그렇죠. 그래야 방송사에서 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32강을 안 뛰어넘은 선수도 있잖아요. 요번 픽에. 팩트. SY 바자르 단장님들에게 두 분이 영상편지 한 번씩 보내고 마지막 여기 한번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어떤지. 이우경 선수는 SY 단장님한테 메시지 전하고. 네. 저는 다 전부 다. 전체 팀한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우경 선수 SY 바자르 내 고향팀 단장님께 영상편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박태준 단장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일단 뭐 아쉽게도 제가 이제 친정팀이 됐지만 이번 시즌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잘 지켜봐 주시고 내년엔 제가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더 단단한 선수가 돼서 진짜 그 고성을 놓친 걸 이번 시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선수라면 그런 오기도 있어요. 어머니 다 임플란트 했어요. 소생해가지고 나눠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우경 선수 어금니가 다 임플란트라고. 하도 어금니를 꽉 깨물어서 지금 임플란트라는 소식이. 자, 그럼 마지막 정무현 선수 이제 나를 뽑아줄 전 구단의 단장님들께 미래 단장님에게 영상 편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LPBA 정무현이라고 하고요. 일단 지난 시즌에 제가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제 내년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야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 꼭 드래프트에 제 이름이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우리 정말 드래프트 피 터질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2024-2025 시즌 나만의 팀리그를 한번 꾸려볼 겁니다. 일단 지금 드래프트 통해서 뽑힌 선수들과 팀원들의 이름이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룰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드래프트다 보니까 만약에 김현석 위원님이 카스토 코스타스를 외쳤다 그럼 여기서 카스토 코스타를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최소 이제 7명의 선수를 구성하는데 남자 선수는 4명 이상 여자 선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되 본인들이 이제 눈치 작전으로 어떤 선수를 구성할 것인지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응우엔꼭 응우엔을 하겠습니다. 오! 응우엔꼭 응우엔. 저는 조재호 하겠습니다. 역시 막 강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구인 선수. 저는 산체스 선수. 산체스, 오케이. 아, 저렇게 많은데 대충 골라. 지금 저기 1번에 써있는 선수만 다 뽑아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팀인데 어떻게 그냥 뽑아요? 그렇죠? SY도 그만큼 고심하고 너 뺀 거야. 그냥 뺀 게 아니야.
그래서 선수도 아직 못 들어가신 거죠? 그렇지. 내가 못 들어간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어. 네. 최성원. 최성원. 저는 팔라종. 팔라종. 일단 외국인 선수들을 지금 빠르게 모으고 계시네요. 네. 저는 마르티네스. 아, 마르티네스. 저는 이상대 선수요. 이유는요? 잘 쳐요. 사파타. 저는 일단 지금 리더를 뽑았어요. 누구요? 서현민 선수. 아, 왜 리더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여기 웰컴 스포츠 채널이니까 살짝 서현민 선수 얘기해주고. 방송 천재 아니야? 방송 천재 아니야? 혼자만 잘한 거야. 이러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분들 다 어떻게 돼요? 와. 웰컴 피닉스가 누가 있냐? 무라트 나지 초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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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했어요. 웰컴 안 가요. 자, 그다음. 저는 최원준 선수. 최원준 선수. 왜냐면 최원준 선수랑 친분이 있거든. 아니,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뽑은 네 명은 PBA 개인 리그에 다 우승 경험을 가진 사람. 선수고. 네. 그리고 최원준 선수를 마지막으로 이 최원준을 픽한 이유는 팀 리그에 못 들어갔지만은 가상으로라도 원준아 이걸로 만족해라.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박인수 선수. 박인수 선수? 네. 이유는요? 그때 팀 리그 할 때 되게 인상이 깊었어서 약간 팀을 항상 위기에서 구해내는 승부사 기질. 네, 그런 걸 봐가지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이제부터는 여자 선수들 뽑으셔도 되는 거죠? 김예은. 김예은 선수? 아까 내가 뽑으려겠다는 걔는 웰컴 피닉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아닙니까? 웰컴 야, 이거 팩트! 개인전보다 팀 리그를 잘했다. 예은이는. 제가 봤을 때는 LPBA에서 최고의 이 경기력과 모든 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최이미 선수. 왜? 최이미 선수. 왜? 네? 갑자기요? 갑자기. 몇 명 안 남았어. 이제는 웰컴 피닉스로 가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보현 선수는 또 어떻게 방향성을 틀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어떤 여자 선수를 뽑으실 건가요? 이제 실력으로 한 명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지은. 한지은 선수. 한지은 선수. 저기 보면 막 김가연 선수도 있고 막 이런데 한지은 선수가 실력적으로 더 낫다. 그 다음에 제가 나올 거라서. 아,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본인이. 그래서 들어. 이제 동갑 케미로 저를 넣은 거예요. 저랑 지은이를. 굉장히 야무진 스타일. 순진한 장수로 다 챙길 거 다 챙기는 스타일이야. 아니, 저는 제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선수가 가장 안타까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김보미 선수. 내가 볼 때는 어느 누구하고 붙여놔도 밀리지 않는 선수인데 약간 좀 2위 약간 그런, 이 가슴에 네. 한 1.1% 우승에 약간 한이 좀 있죠. 1% 그 뭐 한이 있어. 네. 그것만 털어내면은 김보민 선수는 1년 한 두 번씩 우승할 것 같은데. 그럼요. 뭐 어쨌든 이게 저희가 뭐 간단하게 팀 드래프트 이야기도 해보고 팀 전력 이야기도 해보고 또 팀 리그 구성까지 해봤는데 뭐 어떻게 저희가 당구살롱 좀 재밌고 유익하게 좀 콘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함께하신 분들의 소감 먼저 듣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저의 마음과 저의 앞으로 보여드릴 각오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였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현 선수도. 저는 이렇게 좀 큰 유튜브 채널 방송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 특급 게스트분들과 당구살롱 1화를 올 시즌 좀 꾸며보게 되었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좀 다소 짓궂게 뭐 한 점이 있다면 이분들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시청자분들도 좀 예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구인 분들이라면 또 굉장히 매력도를 느끼실 미스리 쿠션의 우승자 강유진 선수와 구노TV 주인장이죠. 구노님을 모시고 PBA 심층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당구살롱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상금은 어떻게 쓰셨는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요. 저한테 돈다발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때 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강민준 선수가 그냥을 회피! 웰컴 저축은행 팀을 응원하려고 웰컴 피닉스를
처음으로 반전을 하라.